재발방지 대책 TF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성시 전지공장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한순간 가족을 잃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남겨진 가족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심리회복, 체류비 및 장례비 지원 등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 당일 대통령님께서는 현장에 방문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용부, 소방청,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6개 관계 부처와 경기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5일부터 화재 위험이 높은 1차, 2차 전지 제조업체와 2차 전지를 활용하고 있는 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확실한 위법사항은 엄중하게 조치하고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기업의 애로사항 등은 범정부 TF에서 중점 논의하여 재발방지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과 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리튬 전지에 대한 인증 및 안전점검 내실화, 리튬 등 금속 화재 안전기술 마련 및 화재 대응 기술 장비 개발, 전지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파견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 강화 등 전지공장 화재 예방 및 대응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향후 재발방지 TF는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인 화재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점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법, 제도 개선, 기술 개발, 교육 방안 마련 등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